네, 이번엔 포토샵 GTQ 2급 2015년 3월자 2급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이러한 형태고요. 먼저 파일을 오픈해 봅니다.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파일 뉴. 자, 크기는요. 400에 500짜리로. 오케이 해서 새 도큐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소스 파일 불러보겠습니다. 파일 오픈하시는데 소스에 있는 자, 2급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얘를요,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해서 새 도큐먼트로 컨트롤 V 하고 가져왔어요. 크기가 너무 크네요. 컨트롤 T 하고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조절점이 안 보이니 컨트롤 0 눌러서 모퉁이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조절을 했습니다. 자, 얼추 모습이 맞춘 것 같아서 크기를 만들어 줬고요. 자, 여기에 가져왔고요. 자, 이번에는 저기 녹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하라는 게 하나 있네요. 자, 파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져오시는데 얘는요, 패스로 한번 잘 따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을 가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펜 툴을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자, 펜 툴을 가시는데 패스만 만들겠다라고 해주십니다. 패스는 경계만 내가 정확하게 선택으로 딸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렇게 곡선의 모양을 만들었을 땐 Alt 키를 눌러서 한쪽 방향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제가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쪽 방향을 고정을 해 나갑니다. Alt 키를 눌러서 패스를 만드시는데요. 자, 패스는요, 너무 걱정 마시고 큼직큼직하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곡선 한번 이쪽에 와서 이렇게 곡선 한번. 자, 이쯤 와서 곡선. 물론 Alt 키를 눌러서 곡선을 콕콕 찍어야 한쪽 방향으로 방향이 고정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패스 패널에 가서요, 여기 세 번째 버튼, 얘는 로드 패스 애저 셀렉션. 자, 요 버튼입니다. 얘는 패스를 선택으로 만들겠다라는 버튼이에요. 자, 요 버튼을 눌러주면 패스 모양에 맞춰서 셀렉트가 잡힙니다. 얘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 컨트롤 V 하고 가져오십니다. 엄청 크네요. 컨트롤 T 하셔서 컨트롤 0. 자, 모퉁이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조절을 했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완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초록 계열로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중에서 여기 뒷모습 보이는 요 조각상만 초록 계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뒷모습 부분만 셀렉트를 다시 잡아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소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물론 패스를 쓰셔도 되고, 자, 마그네틱 라소로 경계를 따라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다. 자, 여기 손 있는 데는 마우스를 콕콕콕 찍어서 경계를 좀더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경계를 따라줍니다. 손 있는데도 이렇게 경계를 셀렉트 잡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색상 변화를 줘볼까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단축키 컨트롤 U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초록 계열로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초록의 느낌을 찾아주십니다. 오케이. 자, 컨트롤 0 화면을 전체 봤더니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컨트롤 D 저기 선택해서 풀겠습니다. 약간 더 초록이 더 있어야 될 거야. 네, 어쨌든 이렇게 작업. 얘를요, 선택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가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선택을 하고 해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색상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다음 그림은 요게 조금 어려워요. 밑에 있는 그림을 액자의 느낌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일단
위에 걸 잠깐 눈을 끄고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선택 영역 툴로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잘 잡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잡고요. 자 여기 봤더니 경계 부분이 동그래요. 그래서 Select Modify Smooth 부드럽게 하겠다. 5픽셀 OK.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선택 잡은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여기 끝 부분을 스무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Select Inverse Ctrl Shift I 선택 반대해서 바깥을 Ctrl J 레이어 비어 카피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하나 추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효과는 무슨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주래요. 전경 색상을 흰색을 주시고 필터 갤러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죠. 텍스처의 스테인드 글라스. 자 봤더니만 셀 사이즈 한 12, 보더 티크니스 한 4 정도 주면 주어진 문제와 비슷하게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가 나타나시네요. 오케이 하고 완성을 했고요. 자 마술봉 툴에 가셔서 요 내부를 찍으면 아닌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전경 색상 안쪽 테두리를 줄 수 있는 33300 색상을 주시고 Edit Stroke 테두리를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쪽 안이 아니라 이 바깥으로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5픽셀을 아웃사이드로 주겠다. OK. 자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Ctrl D 선택 푸시고요. 현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셔서 드롭 샤도우 그림자 효과까지 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들 눈을 켜보시면 여기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2급-4 화일을 불러오라고 하네요. 자, 2급-4 화일 불러오겠습니다. 2급-4. 자, 여기 나뭇잎인데요. 여기는 실제로 여기 나뭇잎을 가져갈 거예요. 구름 필요 없이. 그럴 때 바깥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때 Contiguous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경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이 컬러와 유사 색상을 선택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술봉 툴로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를 조금씩 더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배경을 선택을 잡는 이유는 배경에서 선택 잡은 걸 선택 반대해서 나뭇잎을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쪽에 뭐 이 끝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에 추가를 해줍니다. 마술봉으로.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저작권 표시, 여기 시험에서는 이 저작권 표시 요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나타난다면 요럴 때는 폴리곤 라소 툴에 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킬로 이만치를 선택에 배경처럼 추가해 주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필요한 거는 실제로 나뭇잎이기 때문에 선택 반대를 한번 해볼게요. Ctrl Shift I, Select Inverse 하신 걸 Ctrl C 복사해서 현재 작업 화면에 자 어디에 가져오시냐면요. 그림과 액자 사이에 가져오는 겁니다. Ctrl V 해서 가져왔어요. 엄청 크네요. Ctrl T 해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Ctrl 0 눌러서 전체 보기를 하시고 자 그리고 얘가 봤더니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Rotate 툴로 이렇게 방향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회전을 한번 해봤고요. 또 다시 한번 봤더니만 위아래가 뒤집혀져 있어요. Edit Transform Flip Vertical 수직 반사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반사를 주시고 Ctrl T 해서 마저 회전을 조금 더 주고 크기까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주어진 이미지와 유사하게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주래요.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아우터 그로우를 OK 좋습니다. 자 이제 글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 조각 전시장이라는 글씨인데요. 자, 타입툴에 가시고 글씨는 도둠체 30포인트 색상은 자, 글씨 색상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자, 글씨 써볼게요. 빈 공간 클릭하셔서
자연과 함께 하는 하고 밑에 줄에 있죠? 야외 조각 전시장 장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자, 무브 툴로 이렇게 위치 좀 잡아보고요. 네. 자,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캐릭터 대화 상자에서 혹시 글씨가 다른 변화의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자면 행간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거나 이럴 때는 오토 주시고요. 만약에 좌간이 뭐 이렇게 좁혀져 있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0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본값인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에 효과가 뭐가 있냐면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가 주어져 있네요. 자,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이 포인트로 색상은 99999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고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요. 타입 툴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자, T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랩 텍스트 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요거예요. Created Wrapped Text. 자,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모습이 어떤 모양입니까? 요 모양이죠. 불. 근데 엄청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졌네요. 이때는 화면을 보면서 내가 주어진 조건과 유사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적용. 자, 이렇게 해서 글씨까지 써서 마무리를 했네요. 마찬가지로 JPG와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짜리로 줄인 PSD 화일 두 개 화일을 저장해서 전송해주면 되겠습니다.